오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아들을 보면 얘가 이제 참 애들의 특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피곤할 때는요 무조건 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막 핸드폰으로 막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서 음악 틀어놓고 조용해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고3 수험생처럼 영상 음악은 계속 나오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애기도 또 어쩔 때 놀다가 이렇게 조용해서 보면요 땅바닥이 그냥 막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애가 피곤해서 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고 싶을 때는 자는데 내가 피곤해서 조금 누워 있으면요 큰일 나요. 나보고 그냥 내 손을 붙잡고요 자기가 딱지를 칠 테니까 앞에서 같이 딱지를 치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뭐 하고 놀 테니까 앞에 여기 앉아 있으래요. 아니 혼자 놀면 되지, 혼자 놀아. 근데 안 된대요. 내가 옆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요 무조건 나를 끌고 나가야 돼요. 아니 혼자 나가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가끔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좀 재촉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막 커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렇게 소극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습관에 젖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보이게 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막 하나님 앞에 재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너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 하나님 정말 숨어 계셔서 숨어 계시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주님의 때를 속히 이루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속히 응답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증거를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간구. 우리 2절의 말씀 또 같이 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심히 어떻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뭐니까?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 계시다라는 게 어떤 고백입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한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다윗을 막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것, 그 꾀로 인하여 뭐예요? 빠지게 해달라. 또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렁을 우리를 빠뜨리려고 수렁을 파놨는데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에 나타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절호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의가 막 판을 치는 것 같고 막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나중에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냥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심판받을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불신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내 권력, 내 물질, 내 사회적인 인맥, 내 성공,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 마지막 4절을 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뭐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처음부터 뭐 교회 다니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좋은 걸로, 그렇죠? 안 좋은 걸로 드러내지 마시고 좋은 걸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아, 왜 살아계시니? 주일 한번 빠지니까 아, 이번 주에 사고 당했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왜? 11조를 얼마 떼먹었는데 딱 그 얼마 떼먹은 만큼 병원비가 나갔다고.
그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말고 좋은 걸로, 좋은 걸로 감사하는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계속해서 주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정태 교수님 그 강의 중에 꿈 분석이 나왔죠. 그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뭐예요?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농구하다가 온몸 마비돼 가지고 이제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꿈에 자기 지하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는 거를 꿈속에서 정상적인 몸으로 보면서 융 꿈 연구소에 가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것을 당신은 모르고 스스로 절망해서 무너지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잠재력을 사용해라. 사용해라. 제가요. 그때 그 차 뭐 자동차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같이 보면서 또 들었는데 하여튼 전 다른 건 둘째치고 그 꿈 분석에서 제가 확 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주여 나에게도 저런 꿈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도 그런 내 속에 이 잠재력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꿈을 막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제가 요즘에는 막 적어둘라 그래. 안 그러면요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해 녹화가 되니까 그럼 내가 들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지난 토요일 날에 제가 또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정태 교수님 강의 듣고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우리가 주말에는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6시에 일어서 한 30분 더 자자 그랬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 날 제가 꿈속에 내 안에 어떤 막 아이디어나 이런 기발한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주변 사람들 막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해. 나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같이 흥분해 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거기 내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꿈이었거든요. 딱 내가 그 내 스스로 이제 꿈 분석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엄청난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은사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로 뭐예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스스로 이렇게 수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반응이 있든 없든 그거에 상관없이 뭐 하자? 믿음으로 이제 나가자.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지나고도 몇 번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엄청난 꿈을 꿨어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가 꿈에서요.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 김지 감독님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내 꿈에서요. 오늘 내가 무슨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데 내가 어디 이렇게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그 2층에 누가 왔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 와, 날씨. 그래놓고 나를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경호가 심하고 들어오기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자기가 가겠대.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요. 그분 특징이 이게 다리를 잘 꼬잖아. 이제 앉을 때. 그래서 내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꿈에서는 이렇게 막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에서 저한테 뭐 실제로 꿈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되면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니까 둘이서 난 책상에 앉아있고 둘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집회를. 하고 싶은데 나보고 그 집회를 두 달 있다가 집회를 하고 싶다. 그때 제가 꿈은 9월이었어.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한 11월이야. 그러니까 두 달이죠. 꿈에서 내가 9월이었거든요. 10월인데도 벌써.
내가 꿈에서는 9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저기가 어떤 잠실 주경기장처럼 거기 한 6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 큰 집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네가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 성가대를 몇천 명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끝나기 전에 자기는 나가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는 거야. 근데 제가 알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다 그래놓고 이제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 그 다음에 내 멘트가 웃기는 거였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말해놓고도 이 말 괜히 했다 그런 거 있죠. 이 꿈속에서 내가 아 그리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꿈속에서 내가 뭐라냐 잠깐만요 이런 거야. 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큰 몇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하려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몇만 명을 끌어모으려면 큰 교회들이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나 내가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가 도와줘야 그런 걸 하지. 에? 그냥은 못한다 이런 거야 내가 또. 아, 그 말은 괜히 해, 왜 했는지.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아, 저희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부활절 연합예배가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시청 앞에서 몇만 명, 그러니까 만 명 이상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부활절 새벽에 5시에.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교회에서 확 오든지 사랑교회에서 확 오든지 순복음에서 확 오든지 큰 교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오지 않으면 자리만 채워놓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그거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딴 데서 큰 교회가 이렇게 확 도와주지 않으면 연합행사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후회가 됐는지.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아까도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엄청난 꿈과 비전을 줬는데 내가 결국에는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게 엄청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 오바마가 뭐라 했니 꿈에서 아 그렇게 힘든 거냐고 아 자기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그러고 끝났어.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꿈 분석을 했어요. 야, 만약에 이게 오바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맡겼다면 내가 뭐라 그랬을까? 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쉬운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래. 어디다 만들라 그랬어요? 산에다가. 그럼 내가 응? 아마 꿈에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방주가 만드는 게 쉬운 줄 아냐고.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잖아요. 이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믿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역할을 해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내가 불신앙이 가득 찼다라는 사실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요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무릎 꿇고 막 통회자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막 내 속에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꿈꾼 거 가지고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오바마가 말할 정도면 내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 교회 미국의 그 수많은 부흥사들만 초청해서 데리고 와도 몇만 명 채울 게 충분한데 그 생각은 못 하고 에? 한국에서 이런 큰 교회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내 믿음의 연약함에 내가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한쪽으로는 뭐예요? 막 그 회개가 되면서 어때요? 어? 이제 절대로 이제 이러면 아 내가 혹시라도 그런 꿈이 또 꾸면 어때? 그때는 내가 주여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막 이래야 되는데 꿈에서 내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막 그 어때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 응? 지난주에 그, 응? 그 목사님이 응? 정태 교수님이 나왔던 그 꿈의 이야기랑
그래서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굉장히 제가 막 이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성도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고 그러고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지만 결국 정말 내 자신은 와, 엄청난 이 불신앙 속에 내가 무의식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내가 깨달음. 근데 이게 한쪽으로 또 어때요?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치유라는 게 뭐예요? 상처를 제거시키는 거잖아요. 아, 내 속에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이 내면 속에 무의식이 나에게 어떻게 준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야. 너 믿음이 없다. 회개해라. 막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막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 지금 저의 간증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막 그래놓고 막상 그 기적 같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세도 그랬죠. 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까? 예레미야는 아, 나는 내가 어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 제가 설교할 때는요. 아, 우리는 모세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거 믿음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막상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십자가 죽겠습니다. 해놓고 어때요? 하루를 못 넘겨서 바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막 그 굉장히 제 안에서요 엄청난 막 반성을 했어요. 엄청난 막 내 속에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다. 이 목사가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이게 얼마나 막 내가 지금 막 회의감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막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꿈 꿔봐라 내가 이제 벼르고 있어. 이제 꿈에 누가 나오든 간에 혹시나 만약에 주님이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아멘 내가 1년 안이니까 막 그런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얼마나 내 꿈에서 내가 소심했나 이 막 내 나의 그 소심함을 막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진짜 목사라고 내가 진짜 막 내 자신이 막 창피한 막 그런 근데 그게 제 안에 어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을 그냥 지나가는 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무의식, 정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세 가지거든요. 어떤 예언적 기능, 또 우리에게 경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를 저는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여,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아멘하겠나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정재 교수님 간증 가운데 제니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지나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97년에 제가 정재 교수님 처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제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8명의 아이를 내가 잘 돌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제니라는 여성이 주일학교 아이들 8명을 맡고 나서 직업도 없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8명의 아이들 맡은 것밖에 일이 없으니까 매일 뭐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8명의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8명의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거를 하루에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예요?
자기 전에 딱 이렇게 하루에 두 번 6개월을 기도했는데 이 제니라는 여성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길을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요. 자다가도 갑자기 뭐 꿈속에서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오고 차를 타도 나오고 의자에 앉아 심지어는 화장실 가 있는데도 샤워를 하는데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얼마나 많은지 그걸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노트에 적었는데 그게요. 이만큼이 됐더래. 막 종이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그 제니라는 여성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막 문득문득 막 생각이 나니까 그거대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근데 8명의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요. 자기 반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맡은 반 8명의 아이가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넘어갈.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정태 교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때 간증하시냐면은 그 제니의 그 두 번의 기도가 내 무의식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도요. 내 속에 무의식은 잠을 안 자요. 깨있어.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는 자더라도 내 무의식은 속에서 뭐 한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는 그냥 걸어가서 내 할 일을 하지만 내 속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6개월이 걸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막 놀라운 막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학교 1학년 때 고3 때 그 얘기를 듣고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 그 별로 없었어요. 똑같이 했어요. 제가 한번 그 제니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제가 원래 경험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별 아이디어가 다 떠올라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막 전도를 하고요. 놀이터에서 애들을 막 하게 되고 또 그 애들이 또 평일에 와서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막 제가 주일학교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한 50명으로 확 부흥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막 내가 뭘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문득 떠오르면 아이들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아이들 그 사진 정리를 제가 쭉 하다가 수영장 간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영장 사진이 너무 좋은 거 애들 그 밴드랑 저 홈페이지 올렸는데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그 사진이 그냥 이거는 진짜 너무 막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그 웃는 사진이 그래가지고 제가 야 수영장 한번 또 데려가자.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가 일산 원마운트에 또 10월 11일 날 50%로 세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만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오늘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간대. 평소에 2만 원인데 만 원으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오늘 애들 갈 거냐. 100% 간대. 100%. 가서 이번에 내가 사진 아주 제대로 찍어주겠다. 그냥 망원 렌즈 가져가가지고 그냥 애들 모델처럼 사진을 찍어주려고. 그래서 교회 홍보를 다른 걸로 하고 애들 웃는 사진을 그냥 교회 홍보를 하려고 그냥 응? 웃음 광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를 막 그것도요 사진 정리하다가 그냥 문득 쳐서 뒤져보니까 일산에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게 문득 뒤지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아이디어와 생각이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어떤 그 꿈이라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꿈 분석 있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겠죠. 제가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목사만 6만 명인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집회를 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잖아. 그 만약에 꿈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거에 내가 감사하지는 못하고 꿈속에서 내가 뭐 했던 거야? 불평불만한 거야.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제가 한쪽으로 오늘 제가 꿈 분석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엄청난 그런 비전과 꿈과 그런 그 그림을 나한테 갖고 계신데 내 안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온갖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다는 그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 억압받는 자의 기도,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꿈을 갖고 계신다. 이 확신을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좀 억압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의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17살 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 여자는 백인이에요. 아버지는 뭘까요? 흑인. 어떻게 잘 알아요? 백인과 흑인이 1971년 아이오와 주라는 그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의 그 둘의 사랑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었어요. 왜? 여자의 부모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기의 딸이 임신을 하니까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해라? 지워라.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을 거면 집을 나가라.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결국 이 딸은 부모 대신 아이를 선택했어요. 여자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아주 그냥 장래가 아주 그냥 총명한 아주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임신 8개월이 지난 그 배를 홀로 움켜쥔 채 어디로 도망갔냐? 샌디에고라는 그 미국의 서부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서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어느 날 여자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거리에서. 그 힘든 마약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기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좋았나 보죠. 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소서. 10대 미혼모의 음악적 재능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 아이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 DNA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거의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거예요.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작곡과 작사 실력이 아주 남달랐어요. 작곡, 작사.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예요. 저도 이분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분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금요일 날 그 순복음교회, 그 뉴질랜드의 순복음교회인데 밴드를 다 데리고 왔는데 이분 기타도 치고 건반도 치고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신 분. 뉴질랜드에서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한국에도 와가지고 또 큰 집회도 하셨고 그냥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찬양 리더, 작곡가, 우리가 그 안 알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찬양을 또 만드신 분. 이 사람이 이끄는 뉴 브리드라는 밴드는 그래미상도 수상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사역자예요. 이 엄마가 누구예요?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요,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에서 태어난 부모는 얘를 지우라고 했지만 그런 불행한 배경에 태어난 아이이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기대나 했겠어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뭐 믿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날, 새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우리 꿈속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시승 가서 얘기한 게 참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 네, 그게 문제야. 나도 이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좋은 얘기도 듣고 막 부정적인 얘기도 막 듣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 작년에 올 초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목사가 은퇴 이후에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퇴할 때 다 돼서는 절대로 교회를 건축을 하면 안 된대. 별 얘기를 다 들어. 왜요? 건축을 하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빚이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해도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 믿음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까 그런 뭐 하려면 큰 교회가 도와줘야지 이런 것도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 내가 그래서 주소 들은 얘기, 그 주소 들은 얘기도요 때로는 우리 속에 뭐가 돼 있어요? 생각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사도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그 누구예요? 그 주인공. 아니, 그거는 아들이고 송강호. 그 사람이 왕인데 그 영화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왕은 하여튼 예의와 법도를 엄청 중요시하고 그 사도의 주제는 뭐냐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이 꼭 봐야 될 영화가 이 사도예요. 영화에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왕이 보통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자식의 자식.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왕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중간에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공부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데는 그 영화를 꼭 보면 돼. 영화에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공부하라. 이제 그거 보면서 야, 목사도 공부해야 된다. 내가 그 영화 보고 나서 아, 나도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막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막 얻게 됐는데 그 왕이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왕이라는 게 어때요? 밑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신하들이 좋은 얘기만 해요, 나쁜 얘기도 해요. 나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왕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항상 그 물을 갖고 있는 이렇게 양동이 물 대야에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방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물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물을 갖고 와서 귀를 씻는다는 거야. 아 오늘 더러운 얘기를 들었어. 아 오늘 아주 귀를 막 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를 씻는 의식이 뭐예요? 그 귀를 씻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뭐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난 비판하는 얘기, 아주 뭐 그런 남을 욕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내가 귀를 씻으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막 무슨 안 좋은 얘기 무슨 얘기 막 이런 거 들으면 귀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귀를 씻어 빨리. 야 물을 떠와라. 얘야 물을 떠와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귀를 씻어야 되느니라. 귀를 씻으라. 그러니까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따라합시다. 인간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스폰지와 같다. 저는 그거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스폰지와 같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 두려움의 얘기, 걱정, 근심의 얘기, 이 얘기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스폰지처럼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화가 나거나 막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럴 때는요, 웬만하면 자기는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난대요. 왜 내가 개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성숙될수록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막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막 걱정 근심을 되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한대. 왜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 그 사모님이 뭐로 유명하냐? 토요일 날에는 그 목사님의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될까봐 어떠한 전화도 바꿔주질 않아요. 교인들이 사무선에서 다 처리해 버려. 바꿔주질 않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끊어버린대.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 토요일 날은 목사님을 못 찾게 해버려요. 왜? 누가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네? 막 걱정 근심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왜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좋아요? 믿음의 얘기를 듣고 불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씻어버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오늘 하루도 불신앙의 얘기, 막 부정적인 얘기, 어떠한 막 낙심되는 얘기들 다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씻어버리셔야 돼. 야, 나도 내 속에 불신앙의 이 주서 들은 얘기가 엄청 많구나. 그냥 싹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귀에다 성경을 그냥 나도 틀어놔. 나야말로 김지갑 성도님처럼 성경 귀에다가 성경을 틀어놔야 되겠다. 이제 웬만한 부정적인 이제 목사들도 안 만나야 되겠다. 이제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아예 그냥 만나질 말아버려야 되겠다. 홍경재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홍경재가 중간에 걸러서 나한테 좀 비서를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목소리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요. 아주 그냥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때요? 미국의 오레곤의 거기에 총기 난사. 아, 미국이 무서운 나라야. 10여 명이 그냥 이유 없이 죽었다 그러죠. 커뮤니티 스쿨이면 그냥 일반 그냥 보통 일반 학교인데 뭐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냥 10여 명이 다 죽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냥 폭행을 하고 너무나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우리 속에요. 아마 저부터가 부정적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이거 치유를 해야 되겠다. 막 제가 지금 저 스스로도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어. 다 씻어내야 되겠다. 씻어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신 만큼 좋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실패에 대한 거, 뭐 부정적인 거, 또 뭐 불평, 불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여러분을 부정적인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